이번 행사의 목적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온 땡갈리 일원화 그리고 땡갈리 기능 조정을 종식하고 발전용 댐이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통합 물관리 시대에 국민들께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선포식을 의미합니다. 발전용 댐의 다목적 그래서 우리 차 국민들께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메이트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석탄이고 하나는 바로 수력 발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발전용 댐에서도 다목적 댐과 같이 발전뿐만 아니라 용수 공급 그리고 홍수 조절까지도 발전용 댐에서 적극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물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